근데 소리는 분명히 나는데 없어. 감은 못 잡겠어요. 같은. 등선아. 일단 보이지는 않고 소리는 계속 나고. 보여요? 안 보는 것 같아요. 안 보여요? 고양이 부산으로 말라 죽겠어. 여긴 있긴 있어요. 계속 소리는 나는데 어디에 있는지 사람 눈에는 안 보이니까. 네, 여기서는 안 보여요. 안쪽으로 가보자, 안쪽. 왜 안 보여? 그러지, 밑에 통이지? 네. 아니, 밑에 통이 아니라 하얀 거, 하얀 거. 이 밑에라고요? 네, 보소 보세요. 길을 대고 보자. 여기 안에 어 저기 있네 저기 있다 있다 어 여기 있었어.
쏙 들어가 버렸어요. 맞아. 근데 빠져버렸어요. 맨 아래쪽. 또 이해인 줄 알았는데, 아, 밑에 빠져 있었네. 아. 천천히 떨어지게끔. 조금만 더요. 먹고 있어요. 일단은 지금 이 아이가 수액을 어느 정도 먹고 기운을 차렸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생겼거든요. 제가 받아 먹어서 모든 여건이 맞는 가장 이른 시간대를 찾아서 구조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꺼내려고 하면 그라인더로 이게 스탠을 잘라야 돼요. 그러면 이게 막 가스나 먼지가 고양이한테 아마 위험할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가면 돼. 이게 아래가 셀파이프가 있어요. 셀파이프. 박파이프. 저건 안 되는 거예요?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칸에서 잘라야 되거든요. 나 많이 말라있어. 계속 못 먹었기 때문에 소화가 지금 잘 안 된 음식을 지금 주게 되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. 먹을 수 있겠어? 먹어보자. 정말로 좋지. 기분 좋죠? 새 생명이 또 태어난 것 같으니까. 먹는 게 힘이었어. 아니 근데 저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악을 쓰고 있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또 애가 힘이 없네. 이제 살았다 싶은가 보지?
엑스레이를 찍어봤고 그 다음에 전염성 질환 검사 해봤는데 다 정상이에요. 단지 조금 못 먹어서 위장 텅텅 비어있고 말라있습니다. 변도 없어요. 이 상태는 조금 영양적으로 좀 충분한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주게 되면 또 금방 회복할 수 있거든요. 막혀있네요. 여기서 들어갈 만한 데가 없네. 보시면 고양이 발자국들이 굉장히 많아요. 쭉 보면은 고양이들이 여기 좀 많이 오는 장소 같습니다. 아마 이 아이도 엄마하고 같이 왔든지 동료와 같이 와서 쉬다가 어떤 뭐 놀라는 거라든지 어떤 두려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몸을 피하다가 구석을 찾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돼요. 야, 따뜻한 데 좀 있어.